3월 24일 수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고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로 가득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신앙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도전하면서 서로를 향해 힘이 될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군대 침입으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유대 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실제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이전에 그곳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위험을 모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버리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거룩한 성과 성전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으며 그래서 로마 군대 침입 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피난민의 유입은 포위된 예루살렘의 식량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고 더욱 힘겨운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확신보다 더 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확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안에서 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이 주님의 뜻이나 경고를 무시한 채 걷고 있는 맹목적인 신앙의 걸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이란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데 이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된 이유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모든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지금 믿음의 걸음을 경고하게 잘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걸음이 되고 튼튼한 걸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후에 이어서 25, 26절에서 종말이 임박했음을 설명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들이 아파서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가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바다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 죽어간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과 희망보단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비드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반대로 자연들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연들이 외치는 경고의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코비드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경고에 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변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코비드의 경고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하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는 중에 27, 2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작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때는, 이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인데, 너희는 머리를 들으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자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심판이지만, 너희 즉,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때가 되면 머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성도들에게 절망의 때가 아니라 희망과 감격의 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날마다 경고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소망과 감격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가 변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나 걱정의 삶이 아닌 소망과 기대의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머리를 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소망과 기대와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